안녕하세요. 종로 3가 훈빵 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훈훈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3년 전 이니셜 목걸이를 구매해 주셨던 고객님이 다시 찾아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시던 순금을 이용해서 아버지 목걸이 7동과 어머니 목걸이 7돈 식으로 똑같이 나누어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부모님에게 감동의 효도 선물이 될 듯합니다. 그럼 잠시 후 어떤 디자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마음 훈훈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딸이 부모님 효도 선물로 준비하신 건데요. 아버님 목걸이 7돈, 그리고 어머님 목걸이 7돈. 네, 똑같은 7돈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역시 딸이 최고입니다. 네, 그럼 아버님 목걸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 목걸이는 그동안 많이 봐오셨던 그런 목걸이입니다. 바로 대나무 체인이라고 하는 목걸이죠. 네,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네, 그냥 깔끔합니다. 예, 7돈으로 해서 아버님 체형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52cm로 길이를 맞추었고요. 네, 장식은 역시 붕어 장식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돈에 7돈이면 굵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 폭은 뭐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네, 중량하고 길이에 따라서 네, 정해집니다. 한 2.5mm가 나왔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네, 굵기를 잘 가늠이 잘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10돈짜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돈짜리에 50cm. 요거는 예, 나오는 중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크기가, 예, 굵기가 좀 비교가 되시죠? 오른쪽이 10돈에 50cm 짜리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7돈에 52cm 짜리고요. 네. 아이고, 미끄러져서, 예. 이렇게, 예, 크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10돈에 그럼 굵기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10돈의 굵기는 한 3mm 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이 폭은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네, 중량과 길이에 따라서 예, 좀 굵기는 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돈하고 10돈짜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근데 따로따로 보면 뭐 이렇게 굵기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납니다. 네. 예, 아버님, 저이 목걸이 받아보시면 아마 감동을 하실 겁니다. 네. 또 예쁜 저 따님이 준비를 해 주신 거라 말이죠. 네, 아이고, 너무 좋아하시겠습니다. 예, 이거 그렇고, 다음에 저 어머니 목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목걸이는 저도, 예, 처음 만나보는 디자인인데요. 지금 체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 이런 체인으로 생긴 겁니다. 이게 마침 이제 클립 같이 생겨서 클립 목걸이라고 예, 부릅니다. 네, 이렇게 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참이 달려 있습니다. H참인데요. 요거는 뭐 변형은 안 되고 이대로만 됩니다. 예, 앞뒤로 똑같이 됐고요. 예, 그리고 요것도 역시 예, 장식은 18K 붕어 장식으로 예,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 고리에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서 예, 저 분위기에 따라서 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리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무 예. 저 원하는 위치로 해서 끼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좀 목상을 좀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길이를 조절해서 좀 짧게도 하실 수가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어머님 기분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예, 요 부분을 앞으로 오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뒤로는 이렇게 뒤로 가고 요 부분은 참은 이제 뒤로 가고 체인만 앞으로 오게 이렇게 하셔도 예,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전체 길이는 50cm로 네, 길이를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일곱돈 아버님 목걸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일곱돈인데 굵기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굵어 보이죠? 어머니 목걸이가. 네. 뭐 디자인에 따라서 예,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 목걸이는 5돈부터 해서 한 10돈까지만 가능한 디자인이고요. 또 아버님 목걸이는 대나무 체인은 5돈에서 한 20돈까지도 예, 30돈도 가능하죠. 예. 아주 예쁩니다. 예. 따님이 가지고 계신 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예, 예. 효도 선물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주 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음 훈훈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